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을 좋아하는 빵이네TV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캠핑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다녔던 최애 캠핑장, 다똥자 여행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똥자의 캠핑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과 여행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똥자 여행장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여행장이라서 월악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은 1984년도에 17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소백산을 지나서 속리산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은 충북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와 경북 문경시가 접해 있고요. 수도권에서 가깝고 충주 호반하고 어우러진 탐방지로 사계절이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월악산에는 총 4곳의 야영장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다똥자 야영장, 그리고 송계 야영장, 용아 야영장, 덕주 야영장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덕주 야영장은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한 그런 캠핑장이고요. 나머지 3곳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예약 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월악산 다똥자 야영장은 2015년도에 추가 공사를 마치고 재정비를 하면서 덩치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는데요. 글램핑 사이트인 풀옵션 캠핑존은 총 46개 사이트가 있고요. 일반 야영장은 총 119개 사이트가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캠핑장입니다. 그럼 월악산 다똥자 야영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악산 다똥자 야영장의 정식 명칭은 다똥자 사색 야영장인데요. 각 캠핑 스타일에 따라서 4가지 중에서 원하는 사이트를 선택해서 캠핑을 즐기시면 됩니다. 정문을 통과하면 바닥에 4가지 색깔로 이렇게 선을 표시해 뒀는데요. 분홍색 선은 풀옵션 캠핑존 1로 가는 길이고요. 파란색 선은 자동차 여행장 2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은 풀옵션 캠핑존 2로 가는 길이고요. 초록색 선은 자동차 여행장 1로 이어지게 됩니다. 캠핑장 사이트는 A사이트부터 F사이트까지 있고요. 각 사이트별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똥자 야영장 광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은 사이트입니다. 근데 다만 그늘이 없어서 여름에는 추천드리지 않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비사이트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한 사이트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늘도 없고 메인 계곡이랑도 거리가 좀 있고요. 광장이랑도 가깝지 않은 그런 조금 애매한 사이트입니다. 시나 D2 사이트가 제가 다똥장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이트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국립공원 다운 커다란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요. 계곡에서 놀기도 편하고 화장실이나 개수대도 이용하기에 적당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저는 여름에는 C나 D, E 사이트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늘하고 계곡을 이용하기에 편리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F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똥자에서 좀 독특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계곡에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가장 숲속에 있는 사이트이고요. 미니멀 캠퍼분들이나 짐이 좀 가벼운 분들은 F사이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짐이 많은 캠퍼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ou find me. Hope you find me. Home. 다음으로 편의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툰제 야영장으로 입장하면 일단 관리사무소가 정면에 보이고요. 같은 건물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은 샤워 부스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어서 여름에 사람이 많을 때는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온수가 중간에 끊기는 일도 종종 발생하니까 그리 쾌적한 편은 아닙니다. 화장실은 관리사무실 쪽에 한 군데, 그리고 뒤쪽 사이트 한 군데, 그리고 F 사이트 한 군데, 풀옵션 캠핑장 쪽에도 이제 곳곳에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야외 개수대나 세면대도 곳곳에 있습니다. 뒤쪽 사이트 뒤쪽에 있는 화장실이나 개수대에는 온수도 종종 나오는데요. 창문이 많으면 온수가 중간에 끊깁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종종 대기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다툰제 야영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툰제 야영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툰제 야영장의 장점 첫 번째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라서 저렴하고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입니다. 1박에 19,000원 정도로 정기 사용료 4,000원을 하더라도 이용료 23,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시설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즐기기에 적당한 수심의 계곡이 있는 좋은 캠핑장인데요. 아이들이 즐길 만한 계곡에는 어른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수심이고요. 깊은 곳은 어른들 가슴 정도까지 오는 수심입니다. 이 깊은 곳하고 낮은 곳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국립공원이 주는 이런 자연환경입니다. 저는 캠핑 다니면서 정말 기분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날 때 들리는 새소리인데요. 다툰제 야영장은 이런 새소리도 물론 들리고 워낙상 국립공원은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피톤치드라든지 계곡에서 흐르는 이런 물들도 상쾌한 아침을 제공해 줍니다. 반대로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계곡에서 놀다 보면 계곡물에서 이 구유물이 좀 떠오릅니다. 송계 계곡물은 상당히 뭐 깨끗한 편인데 뭔가 이 다툰제 캠핑장의 공사가 잘못됐는지 이 부유물이 제대로 흘러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면 이 부유물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사이트 간격이 좀 좁다는 점입니다.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은 대부분 비슷한 사정을 갖고 있는데요.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옆집 음악 소리라든지 대화 소리가 여과 없이 들리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생기는 널찍한 캠핑장들이랑 비교하면 아쉬운 점인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곳이라서 와인의 최애 캠핑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툰제 야영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빵이네 TV를 구독하시면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